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통 영화관에서는 그 해당 영화를 한 편만 보거든요. 그 보통은 영화를 또 보고 싶으면 이제 다른 걸 따로 이제 뭐 DVD로 본다든지 뭐 나중에 뭐 따로 뭐 유료로 VOD를 본다든지 뭐 그렇게 보는데, 제가 오늘 이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 영화를, 사실 저는 이걸 몇 년 전에 봤어요.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그냥 오늘 그냥 갑자기 영화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구경을 왔어요. 뭐 실은 올해 안에 교통신사 영화 티켓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7층이면 여긴데, 어쨌든 여기를 이제 영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어요. 어? 여기 큐브존에 원래 펌프 있었는데 펌프 없어졌네. 어쨌든 저는 영화를 하나 보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한번 이제 두 번째 보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보통 요때 이맘쯤이면 석촌호수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벤트 없네요. 아직 좀 시기가 안 된 건가? 보통 그 러버덕도 11월이었잖아요. 그냥 뭐 그렇단 얘기예요. 뭔가 좀 아쉬운데? 기껏 왔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고요. 그냥 잠깐 그냥 바람도 좀 쐴 겸 석촌호수로 나왔어요. 아니 롯데시네마 여기 그 롯데월드몰에서 봤거든요. 롯데월드몰에서 봐가지고 여기서 이쪽을 나왔는데, 보통은 예전에는 그 영화 보고 나면요 그 익스프레스 에스컬레이터 거기로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영업시간이 좀 바뀌었나봐요. 좀 영업시간이 바뀌어가지고 그 익스프레스 에스컬레이터가 통로가 막혔어요. 옛날에는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는 열어줬거든요. 옛날에는 열어줬는데 지금은 또 막혀있네요. 지금은 막혀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냥 여기 석촌호수 지금 그냥 구경 나왔는데, 역시 지금 시간에는 뭐 열어놓은 데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벤트가 없고 막 그러니까 되게 조용해. 석촌호수는 평소 이렇게 조용할 때 와야 돼. 하지만 저는 여기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아니 뭐 영화를 봤는데 되게 이제 좀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4년 전에 제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19금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그 영화가 19금이었는데 이번에 4년 만에 그 15세 연령대로 재조정이 돼가지고 심의를 다시 받았나봐요. 그래서 다시 개봉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본 건데, 제가 이제 영화를 그 같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두 번을 본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 영화가 처음인데 뭐 그래요. 좀 이게 영화를 두 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생각할 게 좀 되게 많아요.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가지고 물론 이게 좀 그 이야기의 그 구성, 그 스토리, 이 스토리 구성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스토리 구성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액자식 구성인데 그 액자식 구성 안에서 약간 좀 그
그런 인물들 간의 관계, 뭐 인물들 간의 결말, 약간 이제 약간 추리소설 같은 약간 그런 건가? 근데 약간 좀 이야기가 좀 섬뜩해요. 이게 원래 19금 판정 받았다가 15세로 내려간 거라서 약간 좀 이야기가 좀 섬뜩한데, 좀 굉장히 좀 약간 그 생각할 기회를 좀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약간 되게 약간 그 빈티지하게 되게 그냥 웃기면서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저는 이 영화를 4년 전에 처음 봤을 때 그 빈티지했던 그 4년 전에 봤나 5년 전에 봤나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런 그 빈티지했던 그 약간 컬러? 그 영화의 그 빈티지 스토리를 잘 그 각색을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옛날틱한 그런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액션 모션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웃긴 거야, 그 액션 모션이. 그리고 이제 되게 그런 그 스토리상 좀 섬뜩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알기는 알지만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또 놀랐고, 뭐 그때 누군가랑 같이 봤던 그런 기억이 또 나는데, 그래서 4년 전에 못 보셨던 분들 이번에 한번, 물론 이제 그 등급 다시 심의 받느라 아마 좀 그 편집이 됐을 거예요. 그 편집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편집이 됐으니까 좀 이제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스토리상으로 뭔가 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상은 뭔가 그냥 보기가 좋은 것 같고, 좀 그냥 뭔가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요. 물론 그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도 은근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사적 배경이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제가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돼서 집에 가야 돼서 저는 이제 다른 컨텐츠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